그 사람들이 그 돈의 노예가 돼갖고, 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참. 내가 이렇게 가서 보면 불쌍한 거야. 아. 그런 사람들 많죠. 아, 평생. 한국에서요. 그래. 그렇게 그, 아. 저,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아. 그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은 노후를 준비하는 건 떠나서 그만큼 벌어놨는데 좀 쓸 줄도 좀 알고 좀 편하게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쌀 장사로 하고 앉아있어. 이런 재미책이라 나이가 70이 넘어갖고 70대 됐는데 누나가 지금도 쌀가게 앉아서 쌀 팔고 앉아있어. 아유, 장사가 안 돼. 아, 팔면 어때요? 아유, 아, 돈이 있는데도 이렇게 산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아, 많은데도 더 벌으려고. 아, 그래. 아니,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야. 아, 왜 그렇게 지랄을 하고 보냐고. 아, 돈이 많은데. 그 낙으로 사는 거야. 돈 버는 낙으로. 아, 그냥 거야.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렇지. 아, 그건 또 맞는 말이 같아. 그냥 저도 아. 돈 많으면은 일 안 할 것 같은데. 아유. 진짜 웃겨. 그냥 편하게 정말. 살지. 또 형님이 아는 만큼 그렇게 돈이 많지 않겠지. 그러니까 돈을 더 벌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내가 보기에는 몇백만 불 있어. 나 정도 재산 있을 거야, 아마.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이래? 난 이해가 안 돼. 나 그렇게 많은 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봤던 답답하다 이런 거야. 난 일 안 해요, 그렇게 있으면. 놀러 댕기지, 나도.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진짜로 그 돈이 있어도 그걸 못 쓰고, 그냥 고생은 늙어서 고생은 고생대로 계속하면서 이제 말년에 가서는 이제 병이 딱 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손을 놓겠지. 근데 그때는 늦었지. 너 즐기지도 못할 텐데 뭐 그때. 못 즐기지. 이제는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벌어 먹고 살, 그게 내가 먹고 살 정도만 되면은 그저 돈에 욕심도 없이 그냥 저.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최고인데 그러질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나는 그럴 것 같은데. 나 돈 좀. 근데 아니야. 지금은 돈 지금은 많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일단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벌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그 손을 놔야 돼. 어느 정도 벌었으면 아유. 아, 그 쉽진 않게. 근데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가 얼마예요? 어느 정도가 뭐 한 하여튼 100만 불 이상 한 200만 불은 돼야 되겠지. 지금. 10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 100만 불이면 얼마? 10억. 아, 10억. 20억 정도. 아, 그 정도는 있겠다. 20억. 그 최소한도 20억은 있어야 된대는. 왜냐하면 이게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자기가 노후에 그렇지. 편안하게 사는데. 여기는 한 4, 5억만 있어도 되잖아요, 여기, 남미는. 여기는, 그렇지. 여기는 한 50만 불만 있으면, 어우, 잘 살지, 여기는.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지,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살지. 마음 편하게. 아니, 쉽게 얘기해서, 뭐, 아주 뭐, 용감하게, 뭐, 이것저것 막 쓰면서는 못 살아도. 그렇죠. 그냥. 집 사갖고, 남 세주면은. 그렇지. 그냥. 먹고 살고. 먹고 살고. 큰 걱정 없이. 큰 걱정 없이. 있는 거 재산 안 날라가고. 맞아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버는 거 좀 먹고 살 정도로 벌고 그냥 뭐 차 하나 끌고 다니면서 50만 불만 있으면 차 하나 끌고 다니면서. 그렇지. 여기 쉽게 얘기해서 50만 불이면 쉽게 얘기해서 5만 불짜리 집을 한 30만 불에서 6채 산다 그러면 6채 50만 불짜리 6채 사면은 여기 이박에 같은 경우에 아, 2박에까지 내려와, 뭐. 아니, 예를 들어서. 다 똑같으니까. 아, 뭐, 그렇죠. 아니, 지금 거기 사는 게 뭐, 5만 불 내려네? 5만 불 아파트. 근데 집세가 지금 한 80만원? 집세가 내가 좀 싸게 얻어서 그렇지. 실제로 얼마야? 지금 얻으면은. 한 100만원, 100만원. 한 300불 정도는 내야 돼. 100만원. 300불. 그 정도 내야 돼요. 300불. 300불이면 360바, 1800, 1800불이면, 아니, 아슬아슬한 거 같지. 뭐, 마음대로 못 살겠네. 아무나 못 살죠. 그러니까 300불인데 한 채만 하면 안 되죠. 아니, 6채 산다 그러면. 그게 안 되지. 예를 들어, 10채를 산다 그러면 몰라도. 그게 뭐 매 임대가 되나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런데. 그 고정수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사가지고, 한 5만 불이나 10만 불짜리 집 사고, 그냥 가게 조그만 거 하나 하고,
10돈 가지고 그럼, 있고 그러면 가게를 하면 또 매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게를 내가 안 매달려도 되는 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처음에는 그래. 처음에 하고 좀 안정시키고 내가 빠져야지 이제 그때. 아이고 하기야 편하게 살려면 내가 잘해놨지. 그렇죠. 흔히같이 사는 분은 몇 명 안 된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된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단 사업에서 손을 띄니까 좋아. 그게 어려워요. 사업하시던 분이 말이에요. 아, 근데 사실 형도 자의로 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됐는데, 자의반 그게, 타의반이지, 막말로. 그것도 아주 잘 뛴 거야.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서 제대로 키워놨어. 그게 인복이에요. 그건 인복이에요. 별개 문제예요. 인복이에요, 인복. 주위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만나고 이렇게 모인다는 거. 정말요, 저 주위에서 이렇게, 아, 또 열받네. 이상한 놈 꼬여가지고, 만약에 계획적으로 오면 말이야, 형님도. 누군가 계획적으로, 아, 저 사람 돈 좀 있지? 좀 뜯어야겠다. 계획적으로 환심 사고, 막 그렇게 하면은 방법 없어요. 아, 물론 뭐, 그렇게 다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마음의 상처까지는 입을 수 있죠. 최소한. 그러니까 하여간, 나는 하여간 사람을 이렇게 잘 구했어. 아, 그건 인복이래. 그래 말씀드렸잖아. 인복이에요. 본인이 판단도 잘했지만은, 내가 그만큼 그런 사람도 왔고, 내가 또 그만큼 또 해줬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야, 원주민을 어떻게 믿냐고. 그건 니네들이 못 믿네. 나는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 인복이라니까요. 아들은 지 아버지 회사라고 지 맘대로 막 하지만, 돈 필요하면 지가 뭐 갖다 쓰고 막 그래도 지 거라고 생각을 하지. 하지만 그 일하는 애들은 안 그렇지. 도둑 거기다 돈 막 쓰면은 그 도둑질이지. 그렇지. 그게 틀리지 그게 생각. 근데 그렇게 게. 생각하는 애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 관리하는 애들도 처음에 그 나라 수준으로는 한 달에 한 300불 정도밖에 월급을 안 주는데 나는 걔를 처음에 1000불을 줬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 완전히 나는 얘를 믿으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배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게 배팅이야. 그래서 그놈이 그걸 속였을 때는 형님도 방법 없는 거예요. 그럼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걔를 판단을 잘했고 그 배팅을 했지만은 올바른 배팅이 됐으니까 지금 잘 되는 거지. 만약에 걔가 그래 배팅해서 나 사기 쳐야지 하면은 사기 당하는 거예요, 형님도. 그때 그게 인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내가 너무 잘 알지. 속을 다 알아, 내 아주. 우리 총 회패는 총 그 관리하는 애는 이 다음에 내가 나이 넘어오면은 같이 살기로 그래? 시골 가서 같이 살기로 했어. 걔도 시골에 사는 걸 좋아해. 근데 그놈은 이제 뭐 49 쉬운밖에 안 돼. 나이 먹으면 형님 어떻게 건들라 그래요? 근데 앞으로 15년 후면은 그러면 걔도 이제 손 떼야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갖죠? 15년 형님 나이가 나는, 있는데 80인데 얼마야? 70 됐네. 그럼 80 됐을 되니까 그렇지 이제 말년에 이제. 요즘엔 80도 정정하더라 사람들 보면요. 근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사람 나름. 아 무서워 이제는. 원래가 이게 사실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 의료 때문에 사람이 이게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지금은 그렇게 아직까지 뭐 나이가 67인가 이제 68 됐지.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몸이 뭐 아프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가면 가서. 그래 그렇죠. 아니 의료는 한국이 제일 좋죠. 그렇지. 하여튼 이놈의 나라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몸이 아프면 믿을 수가 없어. 그나마 콜롬비아가 의료수준이 높대요. 중남미에서 그나마. 그래도 못 믿어. 그래도 못 믿을 정도니 다른 나라는 어떻게 세요? 다른 나라. 정말. 아니 진짜 한국이 최고야. 의료는 최고예요. 의료는. 참.